작은 10대 소년에 불과하죠. 무기도 변변찮은 다윗입니다. 그가 괴력의 거인, 엄청난 무기를 지닌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다윗이 패배하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결과는 놀랍습니다. 위대한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크고 강력하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우리도 내 앞의 문제와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부분에서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의 골리앗을 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 나진경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가 신동아지와 가진 인터뷰입니다. 그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소개를 해요. 수학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을 쭉 복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벽에는요, 저명한 수학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100% 남자 수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에게 수학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복도를 걸어가게 합니다. 거기에는 벽에 아무 사진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사진도 걸려있지 않은 복도를 걸어갔을 때에 시험 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학생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저명한 수학자들. 그런데 남자 수학자들 쫙 그 사진 보고는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의욕과 투지가 꺾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영어로 seeing is believing.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대로 믿는 것이고 보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내가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 잘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부정적되게 합니다. 용기가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거 자꾸 보면요, 현실에서의 싸움은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그 장대한 키와 갑옷과 무기에 온통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요, 골리앗의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무려 283cm이다. 기네스 세계 기록이요, 251cm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보다도 골리앗이 30cm가 더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장대한 신장이죠. 게다가 놋 갑옷이 얼마나 두꺼운지 무게가 무려 57kg. 그러니까 갑옷 무게가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표준 몸무게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한 사람을 들러 업은 것과 같은 그러한 무게의 갑옷.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손에 든 창은요, 날의 무게만 7kg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괴물이고 그 자체 걸어다니는 전쟁 기계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체격과 모습을 바라보면 볼수록 사울과 이스라엘의 전투 의지는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 저런 괴물과 맞서면 우리가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 앞에서요,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에서 패하니까 현실의 싸움에서도 패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키와 갑옷과 무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는요,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36절 이하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골리앗에게 시선 뺏기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실에서도 그는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된 것도 이유가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그 어떤 것도 나는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과거에 이루어낸 성취와 성공도 나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과 그가 주실 영원한 상급만 나는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모든 방해와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그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그런데 있습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바라보느냐, 이 중요성.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분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련사들이요, 요 재밌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육신적인 어떠한 힘으로 따지면요, 한입거리 아닙니까, 조련사.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를요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조련사에게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려고 할 때에 이 사자나 호랑이는요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맹렬하게 초점을 그냥 딱 둬가지고 콱 전심으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초점이, 요 집중력이 대단한 애들이 사자와 호랑이입니다.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조련사에게 반항하고 대항하고 물려고 할 때 딱 의자를 들고 다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다리 몇 개입니까? 네 개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에 초점 맞춰가지고 달려가는 이 사자나 호랑이이기 때문에 의자다리 네 개가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그냥 시선이 어리어리해지고 나중에는 멍해지다가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엉덩이 깔고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오늘 동물원 한번 가가지고 이 마귀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초점 맞추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들이대는 의자의 다리와 같은 것들이죠. 만약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 향한 초점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과 긴장 다 풀어지고 골리앗 바라보다가 맥 빠져가지고 도망만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젊은 신하가 지혜로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르쳐 줄게 하면서 대접에 물을 가득 담아 안겨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왕궁 한 바퀴를 돌게. 그런데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자네 목 달아나는 거야? 아주 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벌벌벌벌 떨면서 그는요 이 대접의 물이 한 방울이도 떨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너무너무 거기만 바라보면서 초점 맞추고 그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요. 온몸이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면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자네 이거 가지고 왕궁 주변을 돌 때 무슨 꽃이나 예쁜 나무 같은 걸 봤나? 아니, 못 봤습니다. 자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들었나? 아니, 못 들었습니다. 상점에서 파는 물건이 뭔지 봤나? 아니, 못 봤습니다. 왕이요, 이거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제목 따라나서
이것만 쳐다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빙그레 웃더래요. 바로 그것일세. 봐야만 할 것을 보고 해야만 할 것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의 골리앗 다가올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보는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나의 현실에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의 골리앗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의 싸움.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무려 40일 동안 전혀 대적도 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기 바빴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미 싸움에 졌어요. 어떤 싸움? 말의 싸움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거침없이 욕하고 저주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 말에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부정적인 믿음, 불신앙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사울왕 보세요. 아,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나를 내보내주세요. 자원하는 소년 다윗.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런데 그 소년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참 이 말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를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언어 능력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언어의 능력. 다른 어떤 피조물도 언어 능력이 없습니다. 가끔 과학자들이 동물들도 나름의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말은 하지만 인간처럼 정교한 언어 체계와 언어의 아주 세분화된 활용,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미를 보세요. 일사불란합니다. 일꾼 개미들은 일을 하고 병정 개미들은 싸우고 여왕벌은 지시하고 막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일사불란한데요, 사실은요 단순합니다.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 향기를 쭉 뿜어내는 거예요. 여기를 따라가지고 개미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개미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는 원을 빙빙빙빙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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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 힘 다 빠져서 탈진해서 떼죽음 당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죽음의 소용돌이, 죽음의 소용돌이, 영어로는 ant mill, 밀이 이렇게 물레방아 아닙니까? 이 쫙 ant, 이 개미들의 물레방아 모양, 이걸 말하는 거예요. 떼죽음 당합니다. 방향을 잃은 채 무턱대고 이 페로몬을 내뿜는 암놈을 줄줄이 따라가다가 전부가 다 방향을 잃고 원을 계속 끊임없이 무한궤도로 돌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일정 부분 창조적인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의 한 공원에 나무가 12개가 실렸다고, 딱 심겼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 나무들을 구경하다가 문득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푯말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그죠. 요건 베드로나무, 요건 요한나무, 요건 안드레나무, 요건 야고보나무, 요건 뭐 도마나무,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마지막 열두 번째는 무슨 이름을 썼겠습니까? 요건 가론유다나무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그 공원에 와서 나무들을 보면서 아이고 베드로 나무 잘 자라라, 요한 나무 무럭무럭 커라 막 칭찬하고 축복을 하는데 유독 12번째 가룟유다 나무에는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야 이 못된 놈아, 야 이 죽을 놈아, 이 배신자야, 저주받을 놈아, 막 그러고 심지어 심각하게 아주 그냥 성격이 좀 있는 사람들은 침을 탁
밟고 막 가고 막 하였던 교로들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얼마 후에 가론유다 나무가 비실대다가 결국 시들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대로 해주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뭐 TV나 어떤 잡지나 이런 데서 신문이나 인터뷰를 보면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의 말의 싸움에서 이미 패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 믿음이 꽉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현실 싸움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이미 말의 싸움에서 그는 이기고 들어갑니다. 1대1로 맞붙었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욕을 하고 저주합니까? 네가 날 개로 여겨서 나무 막대기 들고 오느냐? 내가 네 목을 따가지고 짐승의 밥을 삼겠다. 네 몸을 새떼가 뜯어먹을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쏟아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 말 듣고는 찌그러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는 믿음의 말로 받아 치는 겁니다. 45절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따릉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함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당찬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작은 고추 매운데 그냥 고추도 아니요 청양고추 매운 것과 같이 다윗이 쏟아내는 그 말, 그 믿음의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은 다윗의 이미 말번치에 그냥 흠뻑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말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대로 현실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패배주의적인 말, 덕을 허물어버리는 말, 그냥 저주의 말, 이런 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건데요. 나는 장난으로 말을 했다 생각을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게다가 그 말을 마귀가 붙잡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자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 행해야죠. 문제가 터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된다는 말, 덕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된다는 말, 덕 세우는 말, 살리는 말, 그런 말 합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말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적절한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떠올려 주실 때 그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 말에 능력까지 얹혀져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 많잖아요. 몸이 아파도 아이고 나 죽겠다, 나는 원래 약볼로 태어나서 이래. 여러분,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때로는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서 아파서, 아 나 왜 이렇게, 나는 약하게 태어났어, 난 진짜 약하게 태어났어, 이런 말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야 취소 취소, 나 건강하게 태어났어,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건강해, 이 말을 제가 자꾸 바꿉니다. 왜?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대로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싸우기 전에 먼저 말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
네,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싸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더라면 둘이 맞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목숨만은 부지했다 할지라도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골리앗의 이마에 한 방을 때려넣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물매 던지는 모습을 보세요. 48절 이하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막 달리면서 물맷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야구선수 투수처럼 이렇게 포즈 취하고 표적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게 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전속력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돌리면서 달려가가지고는 딱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맷 돌멩이가 미간에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물매 던지는 이건 올림픽이 썼으면 금메달 3회 연속 우리나라였으면 더 좋고요. 그 선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목동이죠. 매일같이 어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그 아버지 양 몇 마리를 들에 나가가지고 먹이고 인도하고 눕히고 재우고 주변에 말동무도 한 사람 없습니다.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무의미한 그러한 시간들, 에이 누워서 잠이나 자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무수히 많은 반복 훈련을 하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는 뜻한 곳으로 자유자재로 뜻한 목적 표적에 자유자재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물매 던지는 탁월함의 실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백발백중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한 거죠. 그럴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위스의 피아노 대가 탈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음악회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 음악회 언제 개최되나요? 네, 다음 달 1일입니다. 아, 그럼 안 되겠네요? 연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 연습이요? 선생님도 연습이 필요하십니까? 그럼요. 신곡을 연주하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3일 정도 연습하면 되지 않으실까요? 제가 음악가들을 많이 하는데 한 4일 정도 연습하면 되던데 선생님은 대가시니까 3일 정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탈베르크가 정색을 하더랍니다. 저는 신작을 발표할 때면 적어도 1500번을 연습하지 않고는 출연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50회씩 연습하면 1개월 걸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출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출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탈베르크의 그 존재는 그거는 천재성이 결과가 아니구나. 고된 연습과 끊임없는 수고와 땀의 훈련의 결과 대가가 탄생을 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국 나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실 별일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어쩌다 한 번씩 일이 터지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똑같은 일하고 똑같은 현장에 있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그냥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최선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최선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꾸준한 시간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급박하게 닥쳐오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여기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엉성하게 보냈다면 골리앗 같은 위기가 막 노도와 같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입버릇처럼 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지만 그런 상황 되면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것저것 다 붙잡고요 심지어 불법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방법과 수단까지도 강구하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소에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말씀은 내게는 죽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 방에 물맷돌이 되어서 문제와 어려움의 골리앗에게 승리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신비주의자요 수도원 지도자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사이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일상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부엌 사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상의 중요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을 잘 치르고 계십니까? 사업이면 사업의 현장, 일터면 일터의 자리, 자녀 양육이면 그 자리, 학업이면 학업의 자리, 내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여러분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일상의 성실성의 성실함의 싸움 잘 싸우고 계신가요? 다윗의 물맷돌 한 방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 말의 싸움,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서 싸우기 전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